네, 사장님. 네, 그 베라크루즈 11년씩 그 저번에 네네. 도착한 사람인데. 유중렬 사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그 네네. 엔진 오일 교환할 때요. 네네. 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? 엔진 오일 교환하는데요? 네. 조심할 건 뭐, 없어요? 그러면 그 엔진룸 청소할 때도 뭐 따로 뭐 이렇게 에어로 쏘고 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? 엔진룸 청소할 때 에어로 쏠 때 고스트팩 네. 있잖아요. 네. 고기 부분만 한 손으로 잡고 그냥 에어로 불면 그것만 안 날아가게 하면 다른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. 아, 아니 뭐 여기 보니까 네네. 뭐지 세제하고 같이 에어로 확 쏜 다음에 다시 에어로 싹 불어내는데 네네. 혹시나 뭐 라파하고 이런 거 이제 부착한 건 뭐 그런 거 아주 떨어지진 않아요. 저도 하는데요. 뭐. 아, 그래서 혹시나 아, 그 뭐지? 네. 네. 제가 지금 그 확실히 네네. 저 N에서 이렇게 D로 하다 브레이크 밟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확실히 소리가 전에보다 진짜 티가 많이 나게 주네요, 진짜. 네, 진동소음 많이 좋아져요. 네. 경유차들 약간 노후된 것들은 그 진동소음 네.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요. 많이 좋아져요. 네. 전에는 D에서 이렇게 밟고 있으면 막 좀 밟고 있으면 막 팔이 아프고 막 소리도 아니 저 다리가 아프고 네. 소리도 막 났었는데 네네. 이게 지금 좀 이제 고속도로 한번 타보면 이제 되는데 이번 설에 이제 고속도로 탈 건데 네네네 네, 그때 그 뭐지 한번 타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. 그러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예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. 네.